네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진짜 소고기인 줄 알아? 그럼 소고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소고기가 아니면 무슨 고기예요? 나도 이 고기의 정체를 알고 나면 네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 죽겠어. 어딘지 말든지 상관없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오늘만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저희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용인의 유명한 니은땡땡갈비집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봤는데, 외관부터 압도되는 스케일로 네이버 평점이나 블로그 리뷰도 좋은 평가가 많아 지역 내에선 꽤나 유명한 대형 갈비집이었습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룸이 있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워낙에 규모가 큰 식당이라 가족회식이나 회식 자리로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곳은 입짧은 소마님이 예전에 자주 왔던 식당으로 이곳의 갈비탕과 생갈비가 인상에 남아 어머님 생신날에 맞춰 직접 예약을 잡았는데요. 가격표를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미국산 초이스 등급 이상의 갈비면 우리나라 원뿔 한우 등급 정도이고 모두 다 그릴링해주는 시스템이라 가격면에선 그닥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룸을 이용하면 무조건 인원수에 맞춰 고기를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확실히 가격이 있는 만큼 시설물이나 사이드찬의 구성도 퀄리티 있고 다양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맛을 본 결과 딱히 인상에 남는 건 없었고, 잡채는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밑반찬 중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건 새콤하면서도 시원한 이 물김치였고요. 좋았어. 저희는 미국산 생갈비 4인분을 주문해봤는데요. 1인 450g 기준이라 상당히 양이 많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짧지 않았던 인고의 시간 끝에 먹음직스럽게 익은 생갈비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미국산이라서 약간 질미드나네. 저야 고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긴 몰라도 이곳의 고기는 지금까지 코스트코에서 접해왔던 미국산 고기보다 육향도 강하고 식감대와 웬만한 치향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힘들어할 정도의 고기 퀄리티였고요. 굉장히 원가를 되게 안 아낀 느낌. 많이 고기가. 이건 치아가 강하지 못한 어머님 때문이라도 다른 고기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 생 하나를 그냥 양념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교체를 하기 어렵다는 직원분. 맛있다고 생갈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너무 두껍고 비계도 너무 강. 저희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컴플레인은 거의 거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돈 내고 굳이 맛없는 걸 먹는 건 호구로 보이십니까? 고기에서 받은 맛향을 된장찌개로 치유받으려고 주문해봤고요. 꽤나 큼직한 고기와 알찬 내용물들이 8,000원이란 가격이 그닥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와, 이 된찌는 먹자마자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이었고요. 그냥 된장 만들어간 고깃국이었는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맛은 고깃집에선 처음이었습니다. 루! 민망하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바꾼 양념갈비가 남아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문했던 고기를 취소 못해준다는 상황에서 강한 컴플레인에 생갈비 하나는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웬 갑질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려 450g이나 되는 소갈비를 인원수에 맞춰 주문을 하면 1.8kg이나 됩니다. 보통 250g 기준에 국내산 갈비 4인분을 권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1.8kg을 먹기엔 쉽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450g의 미국산 생갈비를 인원수에 맞춰 주문을 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양념갈비는 그나마 생갈비보다 마늘향과 달달한 간장 양념에 육향이 많이 안 느껴졌고 식감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생보다는 낫다. 생보다는 낫다. 엄마 괜찮아? 언니 그러면 너무 까끔해지고 여기 까끔한 먹고 질겨서 질겨서 다 뺐다. 그러니까 질기고 내 처음 엄마 답을 고기 갖고 뭐라 했잖아. 그래. 나는 그리고 1인당 시켜야 된다는 거 나는 못 봤어. 얘기도 안 해주는 거고 오늘 사갈비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가? 아니 입맛들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이건 원래. 진짜 맛없는 거. 맛이 없어. 최악이지, 최악. 진짜 질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으니까. 아니, 이분 지금 내려가셨잖아.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기운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떼주세요. 요거 하나 괜찮네. 결국엔 생갈비 하나는 취소할 수 있었고 반인분이 남은 생소갈비는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돈이 아까워서 먹었고요. 갖고 가서 또 꼬아 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식당은 무조건 가시고 식사 재료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원가 아끼려고 우리 어머니 다 뱉었어요. 힌트 갖고 못 먹겠는데. 뭐 웬만하면 다 드시는 분인데 아니,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우디가 멀티키 갈비집이 아니잖아 여기가. 그렇지. 식으면 또 턱이 아프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음식 장사는. 귀신같이 알아 이건 원하고 막 이런거는 저희가 식사 도중에 그만 먹겠다고 하니 가리비를 서비스로 주셨고요. 근데 왜 가리비가 있지? 여기 갈비집인데 신선한지는 모르겠어. 일단 여기는 무소유의 집인가 봐. 그냥 무맛 무소유. 아니 서비스를 주셨는데 근데 맛이 없어. 우리가 일이 좀 까다롭나? 아니 우리가 안 까다로워. 아니야 안 까다로워. 우리 안 왜냐하면은 요즘 식당들이 다 상향평준화 돼 있어가지고 웬만큼은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되게 오랜만이야 이런 집은. 확실히 프리미엄 갈비집은 이렇게 후식도 나오는데 이 수정과는 진짜 인생 수정과였습니다. 네 여기는 수정과 집이에요. 고깃집이에요. 수정과 집인데 고기를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은. 그래서 엄마예요. 엄마 좋아하시네. 맛있네. 결국 현금과 카드를 써 2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욕설과 비방이 섞이지 않은 영수증 리뷰를 남겼지만 업주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많은 소비자들은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수증 리뷰조차도 막아버린다면 도대체 소비자는 어떤 걸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뭐 이날만 고기가 좀 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그걸 이해하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입맛이라는 게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맛에 비해 많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맛집이 아니라서 영상 굳이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지갑을 아낄 수도 있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2024년 새해일 텐데 시청자분들을 비롯해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는 갑진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